로열 패밀리 최고봉 윤태영의 진가가 제대로 확인된 날이 있으니 바로 그의 세기의 결혼식 날. 널 누구한테 시 보내냐?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 정말. 드라마에서 남매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임유진 씨와 2007년 결혼한 윤태영. 그의 결혼식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재계 유명인사 2,000명이 하객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로열 패밀리의 기본 조건, 억소리 나는 경제력인데요. 윤태영이 상속받을 것으로 알려진 유산만 무려 450억. 재계 서열 1위인 S전자 전 부회장인 윤태영의 아버지 윤종용 씨. 그가 현재 보유한 주식이 450억 원가량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윤종용 전 부회장이 살고 있는 도곡동의 T주상복합아파트 또한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곳의 펜트하우스는 각 동마다 3가구밖에 없는 초호화 아파트로 S그룹 임원들만 입성 가능하다는 꿈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제 아버님도 노력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진짜 그 정도까지 되신 분인데 사실 존경스럽죠. S전자의 부회장을 지낸 윤종용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부회장직까지 올라간 샐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취재 도중 윤종용 전 부회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S전자에서 윤종용 전 부회장과 10년 넘게 일을 해왔다는 김동준 씨. 그는 열정적으로 일하던 윤종용 전 부회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포춘의 특집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네. 75주년 기념판으로 아시아 미주판 다 났는데 네.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삼성전자하고 소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매출 저희가 많고요. 2006년도 기준으로 이익은 8배 거의. 1969년도에 제가 시작합니다. 그때 소위 얘기하는 콘센트 막사로 시작한 거더라고요. 이미 69년도에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2006년에 뚜껑 열어보니 이익 8배인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아이코닉 프로덕트도 없어요. 그때 주역이 CEO가 윤종용 부회장이시거든요. S전자의 도약 뒤에는 윤종용 전 부회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영의 아버지인 윤 전 부회장은 지난해 세계 최고 경영자 1위 스티브 잡스에 이어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이 S전자에 재직했을 당시 회사의 매출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대표의 끊임없는 도전이죠. 그걸 만족할 수 없고 또 유지하는 더 끊임없는 도전이 시작된 거. 그의 신화는 노력만으로도 로열 패밀리에 입성할 수 있다는 한 사례로 남았습니다.